요것 때문에 지금 강요된 거죠. 예. 지금 이제 그 보육계에서 보면은 그 교육계와의 그 교육, 그러니까 그 유치원과의 요거 통합 때문에 얘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정보들은 다 그 전체적으로 다 공개가 되고 있는 게 맞나요? 네, 지금 뭐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설명회도 가졌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떻게 합리적으로 통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부족금은 3,48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제천시 노인복지관 운영비 중 탁구기실을 탁구대가 내구현한 경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교체 비용 498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제천형 노인 일자리 경상복지도로가 노인 인력 개발 주민생활 혁신 사업인 사례인 고독사 방지 LED 센서 등 운영 사업은 연중 사업이나 2023년 본 예산에 미 반영하여 유지 보수 인력비와 개선 운영 등 3분당 150개소 지금 시범 운영하는 네, 추가 경정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조입니다. 조성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367만 3천원 증액된 129억 2,356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357쪽 중간 부분 사무관리에서 하반기 특수시책인 자서전 쓰기 기술 작품집 제작비 320만원, 도서관 급선화 프로그램을 SNS로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사용료 72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시립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